네, 이제 단풍이 아주 절정에 이르러서 다 요새는 떨어지고 있는데요. 이제 오늘 거리대 아이들 오늘 이제 마지막 영상 같아요. 거리대 아이들 오늘 찍고 이제 내일서부터 저는 들여놓으려고 해요. 왜 그러냐면 저는 이렇게 비닐을 다 벗겨버렸어요. 비닐을 다 벗겨버린 지가 한 거의 2달 가까이 되는데요. 비닐을 다 벗겨버린 상태에서 지금 이제 추워지면 드러나야 되겠죠? 그래서 이제 오늘 거리대 아이들은 마지막으로 찍는 것 같아요. 올해는 요 아이 좀 레티지아 보세요. 아, 물이 너무 예쁘게 들었죠? 아주 물이 정말 아주 예술로 들었어요. 요 아이는 올리버. 이 아이도 물이 이렇게 예쁘게 들었어요. 요 바닐라비스는 물은 예쁘게 들지 않았는데 굉장히 마디게, 통통하게 마디게 컸어요. 지금 얘네들 다물 줘야 되는 아이들인데 지금 물을 안, 비가 올줄 알고 물을 안 줬더니 그냥 이제 천상 들여놓고 물을 줘야 될것 같아요. 이 아이도 페리독스인데요. 페리독스. 아주 물이 너무 예쁘게 들고 아주 통통하고 아주 마디게 아주 예쁘게 컸어요. 이 아이도 합시커 나이인데요. 이렇게 아주 안에다 들여놨으면 이런 아이들은 100% 웃자랄 아이들이죠. 봄서부터 이렇게 거리대에다가 그냥 오는 비다 맞추고 이렇게 길렀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마디게 자랐고요. 이 아이는 에그리원. 에그리원이 물은 예쁘게 들지 않는데요. 그냥 이렇게 통통하고 마디게 아주 예쁘게 자랐어요. 이 아이는 트윈베리. 트윈베리는 이렇게 물은 들지 않았어도 그냥 짱짱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. 요 소울앤 요 아이는 저번에 추울 때저 얼은 것 같아요. 이렇게 하엽돌이 많이 지더라고요. 이 아이가 굉장히 예쁘게 자랐는데 이렇게 얼은 것 같아요. 네, 이 아이는 핑클루비. 핑클루비 너무 이쁘죠? 색상이 아주 예술 같지 않아요? 아, 이렇게 이 아이도 3포트 합식한 아이인데 이렇게 아주 대품으로 너무 멋지게 이렇게 자라고 있어요. 이 아라베스크 이 아이도 굉장히 물이 예쁘게 들고 있죠? 이 아이는 나나우꾸미니인데요. 지금 많이 물고파요. 물고팠는데도 물못 주고 있어요. 이제 들여놓고 물 줘야 될것 같아요. 비 오기를 기다렸는데 비는 못 맞았어요. 인천 쪽에도 막 소나기가 오고 그랬는데 부천은 안 왔거든요. 네, 이 아이는 미니 고사홍. 미니 고사홍이 이렇게 예쁘게 물이 들었고요. 호빗 땅인 보세요. 아, 색감 너무 예쁘죠. 요 둥근잎이 지우리대도 좁대 그 추위에 여기 얼은 것 같아요. 그래갖고 이렇게 하엽돌이 제치고 있어요. 저희는 집이 13층이고 여기 바람이 몹시 세다 보니까 이렇게 추위에 얼은 것 같아요. 이 아이는 레드와인 철화. 아주 색감이 너무 예쁘죠? 레드와인 철화. 요 온슬로우 오는 입꼬지연애가 이렇게 잘 자라가지고 군생으로 너무 예쁘게 이렇게 자라고 있어요. 이 아이는 도타량 여기서 합식해준 애인데 찌질이에요. 오리온도 너무 예쁘죠, 오리온. 네, 이 아이는 당인금. 아, 색감이 너무 예쁘죠. 당인금. 아주 색감이, 이런 아이 이제 다 들여놓으면 다 퍼렁이가 되겠죠? 이 아이는 아보카도. 아보카도. 이 아이도 있고요. 이 아이는 왁스. 왁스가 예쁘게 물들고 있죠? 이 아이는 백모단인데, 저번 추위에 이렇게 얼었어요. 얼어가지고 위에 다 하엽이 돼서 다 떨어져 버렸어요.
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나 꽂아놨더니 이렇게 잎꽂이가 이렇게 됐어요. 그래서 여기 있는 아이들도 이렇게 꽂아놔봤어요. 동무단 잎꽂이가 잘 되나 봐요. 이렇게 저희 집은 이렇게 거리대에 비닐을 다 벗겨버려가지고 이제 더 이상 이제 추워지면 못 놔둘 것 같아요. 다 들여놔야지. 이렇게 레드베리 아주 예쁘죠. 러우도 너무 예쁘게 이렇게 물이 되고 있어요. 요 아이시그린도 너무 예쁘죠. 그래서 이제는 다 들여놔야 되니까 이제 오늘 영상이 요 거리대 아이들 마지막일 것 같아요. 요 마커스 보세요. 너무 예쁘죠. 마커스도 이렇게 예쁘게 물이 들고요. 정야도 이렇게 예쁘게 물이 들고. 여기는 시래기 우이입니다. 여기 희성도 이렇게 물이 들었어요. 이 아이는 백모단 군생인데요. 백모단 군생인데 아주 짱짱하게 잘 자라고 있어요. 이렇게. 여기는 시래기 우이라 좀 이렇게 촬영하기가 조금 힘들어요. 그래서 이제 모두가 이제 집안으로 다 들여야 될 때가 돼서 이제 오늘 영상을 마지막으로 이제 거리대 아이들은 이제 내년을 기약하면서 다 드려야 될것 같아요. 긴립적성도 이렇게 이제 물이 들고 있어요. 러우 좀 보세요. 아, 색감 너무 예쁘죠? 이 아이는 덕양갈매기도 아주 색감이 너무 예쁘죠. 모두들 이렇게 다 자기 색깔을 내느냐고 다 이렇게 예쁜 옷을 입고 있어요. 네,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. 안녕히 계세요. 지금까지 또리사랑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